아, 사격도 이겼고 뭐 사줄까요? 오늘은? 아, 오늘은? 오늘은? 현주야 메뉴 마지막 편입니다. 쫄리비. 야, 오리국수 정도는 사줘야지. 네 개에서 줘놓고 졸리비에서 현지원 메뉴 먹는다고? 세 개 드셔도 돼요. 아. 네 개 드셔도 돼요. 다 사드릴게요.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응?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맛은 모르겠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개에서 이겼다고 괜히 좋아해. 난 뭐 사주는 거야 했다. 나는 그래도 또 오리국수 사주려고 했는데 치면은. 아, 그래요? 빠염. 으, 어, 뜨거. 어, 뜨거. 진짜 뜨겁다. 어, 뜨거. 근데 그윤하다, 날씨가. 오늘도 평화로운 일군. 놀래라. 놀래라. 이제 졸리비에 도착했고. 마지막 현지화 메뉴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 개 드세요. 사람 무지 많아. 우와, 많다. 그러지 말고 세트 메뉴를 먹을까 우리? 좋죠. 세트 세 개 드셔도 돼요. 너 뭐 먹을래? 저거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랑 저거 세트. 햄버거를 먹는다고? 밥을 아니... 먹어야지. 아, 그렇죠. 현지화 메뉴죠. 왜 치즈를 잊은 거야? 근데 여긴 그냥 현지인데요. 그냥 현지. 필리핀 현지예요. 여기는 사실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 하나, 스파게티 하나. 밥 하나, 스파게티 하나? 네. 어떻게, 양념 된 거 있고 양념 안 된 거 있거든? 기왕이면 양념 된 걸로. 양념 된 닭 하나하고 스파게티? 네, 좋습니다. 아, 네가 내야지? 네. 아, 내가 낼 뻔했네. 습관적으로 먹어가지고. 세나무까이? 단어단. 세나무까이? 세바이? 목까이 목까이. 스파게티하고 닭다리 밥. 드시고 두 개 더 드셔도 돼요. 진짜예요. 아유, 드시기 돈 많네. 20만 동밖에 없네. 야. 가격, 우와. 자, 하나. 잘 썼다. 저거 우리 거, 저거 우리 거래요. 12번. 아. 갖다 준다네요. 야야야. 가만. 수저를 가져가야 되나? 위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른 게. 형 되게 학교 식당 같지 않아요? 분해식당, 분해식당. 네, 옛날 감성 막 떠오르네요. 와, 사람 많다. 어머나. 다 찍혔네. 어우, 시원하다. 학생들이 부비부비하고 있어. 부럽게. 아, 깜짝 놀랐네. 특히야 고등학생 분들 돼 보이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막 부비부비하고 있다고? 알타명도 안 하는 것을.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뷰 좋네요. 어제 지겹게 봤는데. 어제 시티 투어 버스 타고 여기 지나갔죠. 지금 시티 투어 버스에 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 각도예요, 지금. 어른은 우리밖에 없네요. 진짜 싸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떠들고 있고, 부비고 있고.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매점 같네요. 왔다, 왔다. 자, 와우. 하나. 와, 이게 뭐냐, 이게. 어쩌죠? 닭다리 심지어 이미지가 틀려요. 아, 날개야. 저 내기에서 져서 샀어요. 어? 일단 닭 날개하고 밥, 야채 이렇게 나오고요. 맛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스파게티. 국이 하나 나왔어요. 국인데 고수가 잔뜩 들어간 국입니다. 닭고기부터. 매운 양념 닭고기라던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칠리소스야.
자, 필리핀의 맛이에요? 내가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내가 나인지 내가 너인지 맛은 있다. 그래요? 맛은 있어. 우리나라 양념 통닭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냥 스윗 칠리야. 스윗 칠리 매콤해. 필리핀 안 가봐서. 나도 밥도 이거 안 남네. 안 남네. 국물을 남겨. 아우 고소네. 닭고기국이네. 괜찮네요. 닭고기국에 고수가 들어가서 향이 고추향이 납니다. 맛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조미료 맛이 나는 거야. 스파게티. 오, 소세지도 있어요. 아, 필리핀이다. 필리핀. 여기 이태리다. 이태리다. 맛있다. 그래요? 아, 맛있어, 스파게티. 면의 탄력은 어때요? 나쁘지 않아. 와, 기대 이상이네. 어, 진짜 맛있어. 괜찮아. 소세지는 동네 그 구멍가게에서 파는 그 소세지 맛입니다. 아, 근데 소스가 괜찮아. 고구마는. 조립이 괜찮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오지. 그렇죠. 먹자. 알겠습니다. 천천히 먹겠습니다. 너 안 먹고 딴 거 먹으려고 하지. 그래도 이렇게 현지화 메뉴가 마무리되네요. 내기에 져서. 아껴왔던 졸리비를 왔네. 어디?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 생각보다 많이 달아? 네. 너는 먹을만 하던데? 치즈도 올라가 있잖아. 45,000동, 56,000동. 아, 그래요? 가성비는 진짜 최고네요. 필리핀이다. 뭐라. 시내 한가운데서. 네, 나 졸리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 네. 옛날에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내 곳곳에 있더라고.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요. 형이 예전에 호주 있을 때 그 같이 동반 생활하는 친구가 영어 이름이 제이비였어. 야, 너는 왜 이름이 제이비냐? 필리핀에서 왕년수를 한 거야. 이제 졸리비 해서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자기 영어 이름을 졸리비로 만든 거야. 그래서 제이비였어. 이게 왜 하고 있냐? 필리핀은 맛이 있군요. 필리핀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졸리비 먹으러. 닭고기 맛은. 나쁘지 않지? 전날 시킨 통닭 밥에다 먹는 느낌? 맛있어. 국도 한번 먹어봐. 고수가 진하네요. 생각보다 진하네. 시작은 좋았는데 대기에서도 이기고 이걸 먹게 될 줄이야. 맛있는데요? 그거는 맛있는 게 아니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필리핀 현지에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또 구독자분들이 필리핀에서 드셔보신 분들이 졸리비를 꼭 봐주세요. 뭐 스파게티 맛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해주셨잖아. 모르겠어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 면 쌈띠예요. 다 불어있는 조금만 씹어도 되는. 뭐 더 드실래요? 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제가 디저트 사오겠습니다. 다 먹고 가야지. 둘 다 드셔도 되고요. 이건 얼마 돼? 와, 진짜 여기 가성비는 최고예요. 두 개에 500원. 두 개에 500원? 더 드실래요? 너 두 개 먹어라. 맛은 없다. 느끼하네. 느끼한 거 먹고 느끼한 거 먹으니까 느끼하네. 5,500원이면 성인 두 명이 식사를 하고 디저트까지. 차라리 길거리 쌀국수를 먹겠어. 자, 형이 말씀하셨으니까 길거리 쌀국수 찾아보세요. 어? 뭐지? 네. 길거리 쌀국수. 요새 날씨 더워서 그런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났나. 비부류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굴이 아닌데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또 맛있네. 네. 벌써 다 먹었다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성비는 정말 최고입니다.
가성비는 다 거기서 거기 2,300원짜리 근데 양이 그렇게 다 많지는 않다는 거. 오늘의 액티비티와 식사 어떠셨나요? 사실 너랑 내기 안 할게. 아, 막 이겼을 때 너무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를 데리고 오니까 기분이 확 상하네. 너랑 안 놀 거야. 가성비 메뉴도 이제 마지막 편인 졸리비까지 왔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2,000원, 3,000원. 네, 퀄리티는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 이렇게 맛있다고 막 이런 메뉴도 있고 이걸 기획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했는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아들 해주시고 궁금해들 하시고 그랬으니까. 아, 오늘의 현지화 메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와이어.